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커브가 굳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이더라도 만들어지겠고요. 물론 Z축으로 올라가서 이런 식이 되더라도 역시 만들어집니다. 관건은 일단 왜 만들어지는지 잠깐 확인을 해보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했던 건 랜덤은 저희가 학습하기 위해서 썼던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퍼펜디큘러 프레임 요 녀석의 공헌이 가장 크죠. 그죠? 제가 하나 덜 추가를 해볼게요. 욕심이 나는데 사실 빼먹은 거예요. 뭐냐면 여기 뭘안 했냐면 지금 로테이트를 안 했네요. 요 사각형을 돌리겠다. 로테이트. 요 지오메트리고 앵글은 디그리로 일단 바꿔주시고요. 요 플레인을 갖다가 지금 0.5파이 즉 3.14, 1.7 정도, 1.7도 정도 돌아간 건데 지금 플레인이 월드 XY로 잡혀 있다는 거는 원점 을 기준으로 지금 얘들이 돌고 있다는 거죠. 전이 플레인마다 즉요 플레인을 갖다가 넣어 네, 요 플레인을 갖다가 넣어 주셔야 플레인을 이걸 기준으로 이제 돌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각도를 한번 주어 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각도 역시 랜덤하게 주겠습니다. 각도도 지금 얘 가리시고 각도도 랜덤의 도메인을 0도에서 90도 도메인은 0에서 90입니다. 개수는 아마 이하 동문 위에 것들하고 똑같겠죠. 이게 seed integer n 플러스 1 넣어주는 이유도 아이고 말씀드렸어요. 네, n 플러스 1 넣어주시고 이렇게 랜덤 시드도 랜덤 있는 것들은 랜덤 시드를 다 넣어볼게요. 일단은 그럼 여기 펜으로 꽂아보시면 알겠지만 0에서 90 사이의 값이 총 6개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걸 앵글에다 넣어주시면 다 제각각 움직이게 되겠죠. 시드를 조금씩 바꿔보시면 뭐 적당한 게 나와요. 다음에 얘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꼬인 네 이런 식으로 꼬인 애벌레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꼬였죠, 확실히. 트위스티드 웜이 되겠고요. 제가 그러면 아까 바로 앞 강의에 그 글소프 파일을 이거를 올려놓을게요. 이 각도까지 랜덤이 된 얘를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얘를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얘를 좀 수정을 해서 서클일 때. 근데 서클일 때왜 굳이 따로 하느냐? 그 이유는 서클은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일단 넣어볼게요. set1 geometry 서클을 넣어주시면 프레임이 지금 놀랍게 이런 변화가 있어요. 얘를 프레임 5등분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분하면 여기를 다섯 커브를 다섯 등분하면 프레임이 다섯 개가 만들어져요. 앞뒤가 겹치해서 다섯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넣었던 익스프레션을 다 없애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꼬이고 난리도 아니죠. 일단 두 가지를 할 건데 익스프레션 없애기 그리고 로프트도 바꿔 주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할 개수와 분할된 플레인의 개수가 같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얘네들은 필요가 없죠. 필요 없는 정보가 하나 더 있으니까 꼬이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 여기서 왜안 닫히느냐? 그거는
로프트 옵션이 문제예요. 로프트 옵션은 물론 로프트 옆에 보면 예, 로프트 옵션이란 게 있는데 말고 우클릭 로프트 옵션을 클로즈드 로프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도 또 있어요. 클로즈드 로프트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짠 닫히게 되고요. 지금 서클이 너무 큰데 서클뿐만 아니라 지금 서클이라고 말하는 거는 닫힌 객체를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완성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욕심이 나니까 한번더 해드릴 텐데 지금 랜덤 시드가 또한 랜덤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그 말은 랜덤 시드는 물론 인티저, 즉 정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죠. 정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랜덤이라는 도메인을 랜덤이라는 녀석에서 도메인을 갖다가 0에서 10 두고요. 개수를 요 녀석으로 넣을게요. 아니, 얘를 넣는 게 아니죠. 총 개수가 랜덤이 총 4개가 있으니까 4라는 숫자를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4. 그럼 얘는 지금 랜덤 시드를 위한 랜덤 값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 지금 범위가 0에서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0에서 12 사이에 녀석들이 만들어질 거고, 정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인티저라는 파라미터를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정수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얘네들이 바로 이 녀석들의 랜덤 시드가 될 녀석들이 한 개씩. 다음 여기 시드. 그럼 이 랜덤 시드를 위한 녀석 얘에다 시드를 넣는 거는 무슨 행위를 한 거냐면 지금 이렇게 이거 하나로 애들을 조작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건 뭔 소리예요? 여기 랜덤 시드로 12를 넣을 거고 여기 랜덤 시드로 6, 여기 랜덤 시드로 10, 그리고 여기 마지막 거 랜덤 시드로 7을 넣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지 감이 오세요? 바로 리스트 아이템입니다. 리스트 아이템으로 이 녀석의 i가 지금 0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 늘리고 말씀드릴게요. i가 일단은 0입니다. i가 0인데 i 플러스 1은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리스트 중에서 0, 1, 2, 3이 각각을 표현한다고 볼수 있고요. 각각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죠. 물론 도메인도 랜덤으로 할수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단지 이렇게 시드 값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알트가 나오고요. 또 하나. 바로 요. 지금 얘는 5분할 한다는 건데, 얘 3분할 한다. 대략 삼각형의 모양이 나오겠죠? 물론 여기 로프트 옵션을, 로프트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프트 옵션을 스트레이트 섹션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진짜 삼각형이 돼요. 이때부터 이제 갖고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건 별로 안 예쁘고, 이거 그냥 노말로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갖고 놓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좀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4,5등분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랜덤 시드 값 갖고 놀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하다가, 지금 과감하지 않아서 형태가 이러는데 아이고 너무 그런가? 너무 크죠? 이제 이걸 딱 데피니션을 딱 보고도 얘는 뭘 의미하고 얘는 뭘 의미하고 얘는 그렇지 이게 연결되어 있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어려운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원하는 형태가 나왔다 하면 뭐를 베이크해야겠어요? 가장 끝에 있는 이 녀석을 베이크해야겠죠. 베이크하고 또 갖다 놓고 해도 되는데 한 가지 팁이고요. 이거 런치박스고 중급 과정에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지금 이건 안 하셔도 돼요. 누르면 베이크 됩니다. 얘를 옆에 딱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좀 돌다가, 뭐 얘가 마음에 든다. 눌러서, 이번에는 같이 갖다 놓고, 아이고, 지금 커브까지 옮겨버렸죠? 아이고. 네. 커브를 숨겨놔야겠다. 또 여기서, 돌리다가, 얘좀 아니고, 각도가 좀, 이거 마음에 든다. 그래서 베이크에서 또 갖다 놓고. 근데 좀 각도가 좀더 과감했으면 좋겠다. 여기를 0에서 90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을 130이라고 바꿔야겠다 하면 좀더 과감해지죠. 좀더 원형의 것을 원한다. 여기 있는 퍼펜디큘러 프레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늘려주시면 되고요. 너무, 얘 너무 그런데. 한 4, 5. 뭐 이것도 베이크하고 갖다 놔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많은 알트를 손쉽게 스터디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예쁘네. 이런 식으로 하면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알트들을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 또한 스크립트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까 베이크 오브젝트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컴포넌트는 기억하고 있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랜덤에 대해서, 랜덤 시드에 대해서, 그 랜덤 시드를 위한 랜덤이 또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강의는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